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리 있었어요. 어? 장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매어도 회에 갔어요. 우리 장모님이 어제 후회로 넘어가셨고요. 오늘 아니랑 저번에 며칠 전에 만든 깍두기 이렇게 나왔는데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 장모님 드렸어요? 장모님 노이즈? 맛있어요. 아, 장모님도 또 김치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 저는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건데 계란이랑 고추장 그다음에 들기름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싹싹. 어우, 싹싹. 안, 맛있었어요?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낭맨입니다. 자, 오늘은, 다낭맨이 벌써 결혼식을 한 지 1년, 딱 결혼 1주년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우리 안 사장님, 제가 사랑하는 아내, 안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한 선물을, 깜짝 선물을 제가 준비하려고 오늘 여기 빈컵 마트에 왔는데요. 자, 오늘 그거 준비하는 과정, 제가 촬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뭔 끼니엠 땅끝 못남. 아, 이거 되게 너무 화려한데. 얘 먹나 얘 야이 아니 토이 마이 컴? 토이 마이? 토이 마이 컴. 오케이. 한능이 토이 마이. 아니 chị đó khoảng bao nhiêu tuổi rồi? Sinh năm 94. 94. Em ở đây không ạ? Em. 지금 방금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를 제가 사갔다가 만약에 아니 다른 디자인을 원한다 그러면 48시간 안에만 오면은 변경이 교체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골라보고 우리 안이 좋아하는 거 같은 걸로 일단 골라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또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보다가 지금 이 줄이 제일 이제 편안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쁘다고 해서 추천받고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낭맨이 이제 처음으로 목걸이를 사줘보는데 아, 진짜 시간이 참 벌써 1주년이라니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요거를 또 깜짝 선물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깜짝 이벤트를 할 준비는 됐고요. 또 다음 준비를 위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또 스테이크 또 한번 썰어야 되니까 다낭 타워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을 좀 제가 미리 좀 부탁드려서 맡겨놓고 또 갑자기 깜짝 이벤트로 이 선물을 아내에게 주는 거를 지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다낭 타워에 와가지고 지금 선물을 우리 여기 매니저님한테 맡겨놨고요. 여기서 오늘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요. 와, 제가 잠깐 이제 낮에 왔는데 뭐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랑 저희 장인어른 모시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저희 가족들 왔을 때도 여기 한번 모시고 왔었는데 여기가 그냥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뭐 용다리도 보이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아는 오늘 저희 지금 나가는 거를 제 지인을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한번 또 지금부터 또 깜짝 이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는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어디 가요? 다낭타워. 누구 만나러 가요? 오빠 만나. 오빠 우리 둘이? 다른 사람 또 누구 만나? 몰라. 응? 몰라. 다낭타워 우리 오랜만에 와본다, 그지? 우리 끼나 어디지, 오다이? 네 끼나? 2년 전. 1년? 1년 전? 그렇지, 1년 전에. 와. 손님 많네. 손님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다리가 보이네. 자, 오늘 제가 예약하고 왔는데 좋은 자리 깜짝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D가 아니고 홈나이 끼니엠. 끼니엠 담그이지 이 사람아. 안 비엠? 안 비엠? 근데 따이소 콤노이? 안 비셔? 오빠도 비시지 이 사람아.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맛있는 거 먹자고. 오케이? 아능이 태나오? 오빠 비엣 공비엣? 아능이? 그럼 노이를 해야지 이 사람아. 그렇지. 자, 오늘 맛있는 음식 시켜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이쁜데 너무 어둡게 나온다. 자, 스테이크가. 자, 또 이렇게 크레이피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뭐 많이 드세요. 와인 한 잔. 자, 요. 콤사이 콤베. 오케이. 자, 지금 많은 전혀 모르는데요. 다낭면이 깜짝 선물로 준비한 오늘 저기 결혼 기념일 선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가시죠. 시간 10시. 한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그게 중요하죠. 무슨 선물일까? 지금? 아는 이지? 뭘? 야, 아니, 좋아해야 될 텐데. 한번 보세요. 되나?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이 사람아. 오늘 또 안 하던 목걸이를 갑자기 또 오늘 차고 와가지고. 제가 이게 목걸이 한 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오늘 이렇게 목걸이를 이제 선물을 이제 준비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우리 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는 길에 저기 차에서 이거 못 보던 목걸이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깜짝 오랜만에 아주 진짜 목걸이 제가 처음 선물해 보는데 우리 아니 좋아해서 다행입니다. 오케이. 안 또 원해요? 응? 또 원해요? 오케이. 안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어? 좋았어요. 1주년 축하합니다. 어? 아, 벌써 이렇게 아니랑 다낭맨이랑 아니랑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1주년이 됐고 벌써 제가 다낭에 산지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아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한 내년 아 또 앞으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사실 너무 이제 감사드리는 게 또 요 코로나 시절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또 이렇게 또 아니랑 또 제가 행복하게 또 지금 이렇게 만족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또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니랑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좀 소화시킬 겸 다낭타워에서 이제 해변가로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인사하세요.